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너무 오래간만에 뵈가지고 어떻게 지내셨나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금이 여러분들 두주못 뵙고 오늘 이제 세 주째 되는 날 여러분들 뵈요. 아, 이 방송이 이제 우리가 격주로 방송하는 걸로 이제 체제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매주 이제 뵙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번에 또 우리가 구정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제 3주 만에, 그러니까 3주째 되는 날에 여러분 뵙게 됐어요.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더구나 구정도 있고 이래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다들 그, 저기, 정신 건강과 마음 건강이 또 몸의 건강이 다 어떠신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상담센터에 있었을 때는 이제 보통 구정이 지나면 어머님들이 이제 우울을 많이 호소하시면서 상담을 많이 오셨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그래도 오늘 이렇게 댓글 벌써 올리신 것들 보니까, 잘 지내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이기선 어머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다고, 강성민 어머님도 너무 길다고 말씀하셨고, 예, 그리고 정은지 어머님도 아마 지금 둘째 아이 태어나고 첫째 아이가 감정 기복이 좀 심해지는 것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되셔서 아마 이 방송을 좀 기다리셨던 것 같기도 해요. 뉴질랜드에서도 또, 보내주셨고, 서은주 어머님도, 많이 기다리셨다고요. 예, 저도 여러분들 많이 기다렸어요. 강래원 어머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님들 많이 이제 기다리셨다는 어머님들이 많이 계세요. 문현정 어머니 뭐 이렇게 해서 많이들 계시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 박미연 어머님은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정말 프사 사진 이렇게 뵈니까 항상 어머님 성함 좀 비슷비슷하게 하지만 프사 사진이 독특할 때는 제가 많이 기억하는데 처음 뵙는 것 같고 윤지영 어머님도 유튜브로 보시다가 처음으로 실시간 방송 참여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요번에 이제 2월이 지나면 이제 우리가 3월부터는 개학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개학 시즌이 되면 제일 어떤 어머님들이 긴장하실까요? 아이를 처음 학교를 보내거나 유치원 보내는 어머님들이 아마 제일 긴장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상담할 때 어떤 어머님이 살이 한 3, 4kg가 빠져서 오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 입학 준비하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입학 다이어트를 하시는 그런 분도 계셨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 긴장하고 막 아이 준비시키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막 긴장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기도 했는데요. 어쨌건 여러분들,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요, 우리 3월을 맞이하여서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좀 준비를 시키고 좀 들어갈까? 그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내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뭘좀 준비해서 그런 유아 교육 기간을 처음으로 보낼까? 이런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저만 나오지 않고요. 오래간만에 또 전문가분을 같이 모셔서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저 혼자지만. 자, 여기 장선희 어머님도 주변에 홍보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네. 하여튼 여러분들, 뭐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거 적극적으로 여기서 좀 많은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뉴질랜드에서 이제 오신 김계은영 어머님이신데요. 학교 정해지는 곳이 많이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으셨다고. 네, 하여튼 학교 정해지고 특히나 또 외국에서 학교 정하고 또 거기 적응하려고 하면 아이들 언어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더 긴장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외로요 아이들이 그 엄마가 긴장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적응을 잘해내요.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힘이라는 게또 있고요. 그리고 또 또래 관계에서 아이들이 또 받는 좋은 또 자극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서 견뎌내니까 아이들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힘, 성장의 힘을 한번 좀 믿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기선 어머니. 님이 만 5세 남았는데 12월생이라고 늦다고 조금 하시네요.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할게 걱정이 되는데 유치원에서는 괜찮은데 부모에게는 명령조로 은근히 거슬리고 버릇없고 짜증내는 말투로 합니다. 공손한 말투를 쓰라고 말해주는데 잘안 고쳐져요. 내년에 입학할 때까지 수정이 안돼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만 5, 6세 때 공격성이 최고조로 달할 수 있다는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까요? 인내심을 가지고 너무 지적해주지 말아야 되는 게 좋은 말로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네요. 그래서 아마 혼자 있어서 집안에서 좀 최고
라는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초등학교 누나에게 경쟁심도 보인다고 하네요. 근데 4학년인데 나이 차이가 좀 많은데 경쟁심을 가지나요?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누나는 자기보다 훨씬 뭘 더 잘하니까. 예, 뭔가 이게 잘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은 아이들은요. 그리고 집안에서 잘한다 잘한다 이런 거 칭찬 많이 해주시는 그런 집안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보다 누군가가 더 잘할 때 좀 불안하죠. 왜냐하면 나보다 더 사랑받을 거니까. 근데 누나는 훨씬 자기보다 잘할 거니까 아마 긴장될 수는 있는데요. 자, 이규선 어머님이 이야기하신 몇 가지에서요.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을 준비하는 몇 가지 힌트들이 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좀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지금 어머님이 이야기하신 것에서 부모님에게 명령조를 은근히 거슬리고 버릇없고 짜증내는 말투를 쓰는데 바깥에서는 괜찮은데 엄마한테 그러니까 바깥에 가서 또 하드교 가서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하고 관계나 어른들하고 관계에서 많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이제 지시 따르기라든지 학교에서 뭔가 규칙을 지키는 것에서 혹시 어려움이 생기는 건 아닐까 어머님이 또 그걸 좀 걱정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아니면 학교에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학교 입학할 때 굉장히 저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 상담했던 많은 아이들을 좀 봤을 때 학교 딱 들어가가지고 선생님한테 할머니 막 이래가지고 처음부터 막 미움사고 이랬던 애들도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른들하고 관계 그리고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그걸 지시를 얼마나 잘 따르고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그걸 얼마나 빨리 수정할 수 있는가 이것도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중요한 형성돼야 될 중요한 태도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공격성을 지금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공격성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또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 행동이 먼저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공격성이 될 수가 있는데 공격성은 크게 두 가지로 많이 요즘 나눠서 봐요. 신체적인 공격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계적인 공격성. 그래서 이거는 괜히 친구들 말로 괜히 탁탁 건드려가지고 한다거나 아니면 은근히 친구를 막 조종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친구를 막 좀 왕따를 시키려고 한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관계적인 공격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친구들하고 사이를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 중요한 것이 특히 남자애들은 공격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학교가 준비하는 데 되게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사회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오늘 말씀하신 이 어머님, 이규선 어머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두 가지 힌트가 나왔어요. 하나는 사회성, 하나는 어른들의 지시 따르기. 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준비를 좀 시키셔야 되는데요. 자, 근데 이규선 어머님의 아이는요. 일단은 엄마한테는 하지만 가서 바깥에서 어른들한테 하지 않는다는 게 어머님이 좀 안심하셔도 되는 부분이다. 유치원에선 괜찮다고 네. 하니까 네네네. 선생님들한테는 그렇게 행동하지 네네. 않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어머님이 여기서 저는 좀 아이에게 허용적인 편이에요. 지금 이야기하셨잖아요. 요게 좀 함정이 될 수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이런 공격적인 행동이라든지 조금 부정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양육 태도가 허용적인 양육 태도라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면은 허용적인 건 애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기 때문에 훈육이 조금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거를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아이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연습을 안 하는데 이 아이는 영민해서 바깥에 가면 어떤지 감은 잡겠는데 집에서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밖에서는 일방적으로 참는 거예요. 그럼 집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한테 다 터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말을 더 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규선 어머님이 아이를 초등학교 입학시키기 전에 지금 많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훈육을 하시는 거예요. 훈육을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무조건 혼내고 화내고 때리는 게 훈육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체계적으로 아이를 잘 훈련시키는 게 훈육이에요. 그래서 마음 읽어주고 안 되는 거 이야기하고 대안 주고 이거를 꾸준하게 지금 학교 들어가기 전에 연습을 시켜서 바깥에서는 참고 집에 들어와서 터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격성에 대한 그런 부분 5, 6세가 되면은 공격성이 사실은 피크에 다다르는데요. 그 시기가 되면 피크가 되면서 꺾여요. 왜냐하면 언어성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는 꺾이게 될 텐데 요 꺾이게 되는 요 시점에 어머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훈육을 좀 잘하셔서 이것이 건강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나의 욕구를 조절하는 것
요거를 연습시키는 게 만족지향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규선 어머님은 다른 것보다도 요거를 좀 잘 준비시키신다고 하면 학교에 들어가서 지식 따르는 거와 사회성과 관련된 것들이 좀 적응하는 데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강성민님은 네. 입학 전에 수면 교육 문제가 좀 있는데 낮잠도 안 자고 그렇다고 활동적이지도 않아서 잘 나가지도 않고 심지어는 요즘 태권도도 다니는데 잠을 너무 안 잔다고 걱정하시네요. 10시는 기본 11시, 12시가 넘어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셨네요. 아, 요 수면 문제가 사실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왜 다섯 가지 중에서 요 부분은 저기 여러분들께 이게 혹시 미리 공지가 나갔었나요? 아니, 다섯 개는 공지가 안 나갔어요. 안 나갔구나. 네. 네,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스스로 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지금 두 가지 힌트가 나갔어요. 하나는 지시 따를 수 있도록 집단 생활 지시 따를 수 있도록 어른 지시 따를 수 있도록 해주는 거하고 하나는 사회성 친구들하고 잘 지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건데 요거 지금 어머니 말씀하신 것도 또 하나 어머님 스스로 하기. 에 대한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지금 벌써 이제 여러분들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스스로 하는 건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자기가 스스로 입 닦고 밥 먹고 가방 챙기고 이렇게 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게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그래도 조금 수면이나 이런 게 좀 늦어져도 어머님들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학교는 시간이 딱 정해져서 그건 정말 더 엄격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잠을 못 자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까다롭고 예민한 아이들 같은 경우가 잠자는 게 좀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아무리 잠자기 전에 저기 뭐 운동시키고 막 그렇게 하더라도 잠자려면 눈이 말똥말똥해져가지고 잠을 안 자고 그러니까 잠을 안 자니까 당연히 일어나는 시간이 늦죠.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려운데요. 이 경우는 수면 교육에 대한 거를 이 전의 시간에도 몇 번 간간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낮 시간은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지 마사지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낮 시간은 좀 활동적으로 하게 하고 근데 바깥에서 지금 바깥 활동도 잘 안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집안에서 간단한 스트레칭 같은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엄마가 피부 마사지를 해준다거나 잠자기 전에 그리고 또 따뜻한 물로 이렇게 좀 이완시키는 것들을 좀 해주시고 잠자기 전에 두꺼운 이불이나 이런 걸로 꾹꾹 아이 눌러서 이렇게 아이를 마사지해 주시는 거 이런 것들로 아이가 좀 긴장 이완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이완이 돼야 잠을 자잖아요. 잠은 이게 과잉으로 이렇게 각성이 돼 있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각성 상태를 떨어뜨리는 것부터가 먼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접촉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각성 상태를 좀 떨어뜨려주고 근데 만일 아이 운동을 시킨다 그럴 때는 절대로 3시간 전에 시키셔야지 잠자기 3시간 3시간 안에 이거를 시키신다면, 3시간, 뭐라고 해야 되나, 4시간 전, 이때는 운동이나 이런 거 괜찮지만, 잠자기 3시간 전부터는 아이의 모든 활동의 양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도도 줄이고, 소리도 줄이고, 이런 걸로 좀 많이 줄이시고, 그리고 잠을 자지 않는다, 말똥말똥 눈을 뜨고 있다 그래도, 일단 제 시간이 되면 들어가서 잠자는 것부터 연습을 좀 시키셔서, 학교 들어가게 되면 아이가 이제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시키셔야 되는데요. 근데 아이들은 좀 기가 막히게요. 유치원은 이것이 여유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느리적거리는데요. 학교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아이들이 늦으면 선생님한테 혼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는 엄격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맞추려고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수면 잠자기 3시간 전에 긴장을 이완시키고 각성을 떨어뜨리고 아이가 수면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부터 차근히 한번 좀 해보시면서 스스로 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단추 수면 교육에 대한 것들을 한번 좀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도레미님께서 오랜만에 오셨네요. 저는 정말 그러네요. 네, 양치가 문제네요. 혼자 하게 하고 자기가 하게 하는데 꼼꼼하게 못하니까 이가 썩을까봐 걱정이 되네요. 놔두고 싶은데 대충 씻어도 둬야 할까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혼자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이거 엄마 가면 잘 안 돼. 그렇잖아도 오늘 우리 저기 PD 선생님이랑 어떻게 몇몇 어머님들 항상 오시는 어머님들이 계시는데 어머님 도레미 어머님은 요즘에 안 오시네요.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김혜원 어머님도 항상 오셨었는데 오늘 또 잘 안 보이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양치가 문제인데 이게 어머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죠. 왜냐하면은 엄마 이야기는 이제 아이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잔소리로 들리거든요. 그러면은 이럴 때 누구에게 도움을 좀 받으면 좋을까요? 아빠? 아빠도 물론인데 아빠도 이게 잔소리로 들려요. 그러니까 선생님? 응, 선생님 중에 권위 있는 선생님이 누구겠어요? 이와 관련된 권위 있는 선생님. 치과 선생님이죠. 치과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한테 가셔서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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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선생님이랑 미리 작전을 좀 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한테 이런 이런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작전을 좀 짜셔서 가가지고 이는 이렇게 닦아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치과 선생님이 또 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아이가 이렇게 해서 좀 경계가 좀 돼요. 각성이 좀 돼서 하게 되니까요. 한번 치과 선생님을 한번 친절한 치과 선생님. 근데 그건 엄마하고 좀 사인이 맞는 치과 선생님을 한번 좀 구하셔서 가셔서 선생님한테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하게 좀 들어보게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전에 이게 그 야뇨가 있었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병원에 가가지고 제가 선생님을 좀 만나고 와라.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좀 듣게 하고 해라. 그래서 어머니가 직접 가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거 이제 없어질 거야. 근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다음에 정말요 야뇨가 싹 없어졌어요. 이게 좀 심리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EBS에 나왔던 이제 아이였는데 이 아이는 분리불안이 좀 심했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EBS 방송에서는 아이의 일상생활 다 찍으니까 이걸 다 찍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방송을 했는데 어머님이 이 방송이 되는 걸 아이랑 같이 앉아서 보신 거예요. 이제 그거는 나중에 재방송되는 거예요. 그 생방송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재방송되는 거를 봤더니 이 아이가 그걸 보고 자기 모습을 보고 쇼크를 받았어요. 그래서 엄마 내가 저래? 그러니까 아이가 막 울고불고 엄마한테 매달리고 하는 거를 보고 아이가 이제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분리불안 증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그거 자체가 좀 각성이 되기도 해요. 반성이 되기도 하고, 아이가 자극이 되기도 하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장세영님께서 초이 올라가는 남자아이 원리 원칙적인 성향이라 사회성이 부족해요. 게임에서 지는 것도 엄청 싫어하고 지거나 하면 짜증을 엄청 내요. 어쩔 때는 감정 폭발로 인해 당혹스러운 적도 있고요. 놀이치료를 받아야 하나 요즘 고민이네요 라고 하셨네요. 일단 이제 놀이치료는요. 이게 아주 증상이 심각하고 병리적인 아이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에 여러분들을 그 부분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좀 힘들고 어렵거나 내가 양육을 하는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다 이러면 가시는 거예요. 조금만 코칭 받으시면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울 때 어떨 때는 정말 좀 어려운 시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굉장히 까다롭고 예민한 아이들을 키울 때 한 3세에서 5세 때 엄마들 너무 힘드시거든요. 이걸 혼자서 어떻게 못하고 고군분투하시면 애도 힘들고 엄마도 많이 우울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럴 때 가서 저기 선생님하고 좀 이야기하고 아이 좀 상담하고 그걸 몇 번 조금 장기적으로 좀 심하면 장기적으로 받기도 하거든요. 아이가 까다롭거나 그러면 뭐 이러면은요 그 고비를 넘어가면 아이들이 많이 좋아집니다. 지금 상담하고 있는 아이들이나 이렇게 보면 그런 케이스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내가 힘들고 어려워. 그러면 좀 가셔서 도움을 받으세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상담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아이가 게임에서 짓는 거나 원리 원칙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어렵고. 자, 그런데 게임에서 짓는 분노 폭발을 하고 내가 감당이 안 된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아이가 좌절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냐면 안 되는 걸 견디는 힘이거든요. 근데 이 좌절에 대한 인내력이 있어야 공부 어려워도 끝까지 하고요. 친구 관계 갈등이 생겨도 이걸 풀어나서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근데 좌절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면 조금만 하면 안 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혹시 어떠세요? 조금만 어려워도 그거 에이 저기 자존심 상해 내가 좀 더 해가지고 내가 해낼 거야 이런 편이세요? 아니면 아유 난 너무 스트레스 받았다 안 하려고 포기해버리시는 편이세요? 둘 다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거는 첫 번째로 무조건 한다. 근데 이제 별로 관심 없고 이런 분야에는 그것까지 스트레스 받기 싫어 안 할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니까 뭐 그거는 그럴 수 있는데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안 되면 어떻게 막 이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든지 조금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문직으로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PD님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요 나중에 직업을 선택하고 이 PD 직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게 여기까지 오려면 여러 가지 만만치 않은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거를 버텨낸다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걸 견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게 안 되는 아이들이 조금만 게임해서 지만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이 공부 조금만 어려면 탁 연필을 놔버려요. 이게 다 연관이 되는데 이게 이제 심리적인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키워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것이 또 초등학교에 들어가 초등학교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유치원 생활에서 우리가 마지막 주에 이야기해야 될 유치원 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키워주느냐. 자, 1번 여러분 절대로 너무 많은 칭찬을 아이에게 발사하지 않으실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너무 많이 칭찬해주고 조금이라도 와 우와 이런 거 너무 많이 하시면은요 좌절이 된 인내력이 높아질 것 같죠? 아니에요. 떨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만 해도 이렇게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칭찬을 안 받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못하면 칭찬을 못 받겠죠.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칭찬을 하시기보다는 뭘 하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격려를 하라. 격려는 과정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조금만 어려워. 에, 뭐가 어려웠어? 아, 너 눈을 찡긋찡긋 하는 거 보니까 에이, 벌써 이거 어려워서 힘들어 하는 것 같은데 뭐 속상한 것 같은데 이런 걸로 해서 아이가 분노 폭발하기 전에 미리미리 아이한테 이게 이제 약을 쳐주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아이는 어떤 걸 초점할 수 있냐면 자기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질 수 있냐면 나는 잘하는 아이가 아니고 나는 노력하는 아이라고 하는 것에 아이가 자기상을 가질 수가 있게 돼요. 그럼 노력하는 건 어떻게 어려워도 할 수 있죠. 잘하는 건 어려우면 안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너무 원리원칙주의적이고 이 원리원칙주의라는 건 뭐냐면요. 예상하지 못하는 일에 대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길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과정에 철저하게 좀 집중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자기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결 능력을 높이는 것 중에 제가 ACT 방법 말씀드린 것 중에 문제결을 대안을 줘라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아니지만 그 대신에 네가 원하는 그런 비슷한 정도로 요런 것들 중에서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게 대안을 주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훈육 과정 중에서 대안을 주고 이거를 자꾸 선택하게 하고 대안을 자꾸 생각하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예측한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하는 걸 아이가 경험으로 자꾸 느끼게 되면 이게 자꾸 이것 때문에 압도가 돼가지고 무서워하고 안 하려고 하는 게 많이 좀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여러분 이렇게 원리원칙주의적이고 좌절에 대한 인내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 우리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까 스스로 하기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스스로 하는 것에 대한 경험이 많아져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안 돼도 견디는 힘이 생겨요. 왜냐하면 스스로 할 때 보면 실패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아이가 자꾸 경험하고 실패하더라도 그 다음에 하니까 다시 성공할 수 있네. 오, 그러니까 더 즐겁네. 이런 경험들이 뭘 통해서 이루어져요? 혼자 하는 행동들을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걸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보장해 주시면 이런 그 아이들이 좀 까다롭고 예민하게 굴면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스트레스 받는 것들이 많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혼자서는 그걸 못해요. 스트레스 감소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누가 같이 해줘야 된다? 엄마가 옆에서. 그래서 이러는 거 보니까 네가 힘들었나 보다. 이러는 거 보니까 속상한가 본데 네 마음대로 안 돼서 너무너무 화나지. 이런 걸로 아이의 마음을 빨리빨리 읽어주셔서 아이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엄마랑 같이 조절하고 감내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꼭꼭 하세요. 이거 아주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질문이 많아서요. 개은영님께서 지금 이제 초등학교 가는데 지금은 한 침대에서 자는데 이제 초등학교를 가면 혼자 재워도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아직까지 안방에서 같이 자는데 이제 좀 떼어놔야 네. 할까요? 김현수님도 그러시고 대부분요 여자애들보다 남자애들이 엄마하고 좀 더 오래 자는 것 같아요. 엄마한테 못 떨어지고 이거 밤에 무섭다 그러고 뭐 그러긴 하는데요. 사실 초등학교 정도가 되면 이제 혼자 잠을 잘 수 있기는 해야 되죠.
그래서 수면 교육을 좀 혼자 잠자는 것들을 하시는데 너무 공포스러워하고 엄마가 없으면은 막 엄마랑 떨어지는 걸 너무 막 무서워하고 예를 들자면 그러면은 조금 그 저 준비를 좀 시키셔긴 하셔야 되지만 당분간은 조금 같이 자기도 하고 특히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 방법이 공주방처럼 꾸며주는 거 있잖아요. 막 커튼도 막 이렇게 해주고 아이가 원하는 색깔로 벽지 착 바꿔주고 뭐 이제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또 그 방에 혼자 침대 딱 만들어줘서 그 침대를 이렇게 꾸며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서 좀 혼자 잠을 자려고 이제 용기를 내기도 합니다. 네, 예쁜 등 달아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저는 그랬거든요. 네네네. 초등학교 간다고 엄마가 이제 혼자 자라고 그때부터 훈련을 시키셨는데 무섭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예쁜 등을 하나 그 분홍색 빛나는 걸 틀어주니까 엄마가 나중에 자고 나면 꺼준다고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게 꺼져 있으니까 엄마가 아, 왔다 가구나 그런 안도감이 나서 좋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꾸며주시는 것도 괜찮고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책을 읽어준다거나 어머님이 뭐 이런 걸로 해서 조금 수면에 대해서 혼자 자는 것들을 아주 무서워하지 않는 한은 이제 차근히 이제 좀 준비를 시키시는 것들을 좀 권해드립니다. 네, 8세 여아라고 하네요. 황정현님이 질문해주셨고요. 집이나 유치원에서 그리기 과제 등을 할 때 다리를 꼬면서 자위행위를 하곤 합니다. 처음엔 하지 말라고 얘기하다가 요즘에 기다려주면서 다른 활동을 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초등학교 입학해도 같은 행동이 지속되면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지 않을까, 선생님에게 안 좋은 인상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라고 질문해주셨네요. 보통 이런 자위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집에서는 아이들이 많이 하는데요. 이런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는 많이 하지 않죠. 그런데 지금 이 황정현 어머님의 아이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에서도 지금 이런 행동이 관찰되는 것 때문에 아마 어머님이 조금 긴장되시고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과제나 이 그림 그리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아이가 특히 자위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게 막 그 긴 막 잘하려고 하고 과제 그 거 막 하려고 할 때 거기 생기는 이 스트레스나 이 긴장 있잖아요.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안 되면 어떡하지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아마 이 요거를 해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긴장을 몸의 긴장을 이제 푸는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몸으로 긴장을 풀지 않고 이거를 관계 안에서 긴장을 풀고 그리고 말로 긴장을 풀 수 있는 거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긴장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아이에게 자꾸 연습을 시키셔야 자위행위가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자위를 하지 말라고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게 왜 생기는지를 알고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주셔야 이게 이제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그림 그리는 거나 혹시 이런 것에 일상적인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너무 잘하지 못할까 봐 걱정을 아이가 한다거나 너무 아이가 막 그걸 꼭 엄마가 강조는 안 했는데도 아이가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혹시 평상시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예민함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아이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서 그렇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에 어머 너무 잘했어 이게 아니고 아 이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네 옆에서 자꾸 이렇게 과정을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를 어떤 색깔을 칠할까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 이거는 네가 지금 금방금방 안 풀리니까 아 네가 한참 생각하는 것 때문에 좀 짜증이 났구나 이런 걸로 아이가 몸으로 막 풀고 있는 이 긴장을 엄마가 옆에서 말로 대신 같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하 이렇게 몸으로 안 풀고 말로 하고 누군가가 옆에서 같이 이걸 해주면 아 내가 이걸 견딜만 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몸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안 풀어요. 뭘로 풀려고 그래요? 사람은요 관계 안에서 생활하는 걸 훨씬 더 즐거워하기 때문에 관계 안에서 풀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어머님은 이걸 하지 마 이게 아니고요. 요 과정에서 아이가 왜 이렇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이 과정의 중간중간 자꾸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작업을 하시는 것들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금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오히려 좀 강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거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관심을 다른 데로 좀 돌리게 하시는 게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대부분 이렇게 몸으로 풀지 않고 행동으로 좀 풀게 하는 것 중에 좋은 게 이제 운동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스트레칭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로 간간이 이 좀 다른 자극으로 자기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시는 것들을 좀 권해드립니다. 네, 네. 김경희님이 올해 7살 되는 여아입니다. 언어나 감성적으로 다소 빠른 편인데 7살에 온다는 전전사춘기를 꺼온 것 같아요. 엄마를 자극하는 말을 눈치를 보면서 일부러 하곤 합니다. 네네. 사이가 아주 좋다가도 그런 모습을 보면 저도 표정 관리는 안 되더라고요. 게다가 올해 6월에 동생을 만나게 되는데 혼자서 사랑을 독차지했다가 알 것 아는 나이에 동생이 생긴다니 동생이 벌써 귀찮다 아주 못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등 질투를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딸아이가 초등학교와 동생 스트레스라도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아, 네. 지금 엄마를 자극하는 말을 하고 눈치를 보고 그러는데 아마도 지금 어머님이 이제 임신 말기셔가지고 곧 출산을 아마 하시게 되나 봐요. 그래서 6월에 동생이 곧 출산이 아니구나. 6월이니까 이제 지금 6개월 정도 6개월 아직 나 이제 남아 5개월 정도 남은 건데요. 이제 초등학교도 입학해야 되고 그런데 이러면서 아마 이 아이가 지금 엄마를 자극하는 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좀 자극을 하거나 이럴 때는요. 엄마가 예전하고 다르게 관심사가 자기에게 좀 바뀌었다든지 그러니까 동생 임신하고 이러면서 엄마가 예전만큼 자기를 안 돌봐주는데 그럴 때 이렇게 말 한마디 탁 하면 엄마가 자기를 다시 탁 쳐다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이런 거 한번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평상시에 엄마나 아빠나 아니면 주변에서 얘기에 좀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언어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 자꾸 아이한테 이렇게 좀 그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혹시 있는지 그러면 이 아이가 이걸 가지고 관찰하면서 그게 이걸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탁 지배할 수 있네 이런 것들을 아이가 학습이 돼 이게 사회학습 이론적인 관점인데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일단은 만일 엄마나 아빠나 중에 혹시 그런 언어 패턴을 갖고 있다면 그것부터 고쳐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이가 혹시 엄마의 기본적인 그런 양육 태도나 아빠 양육 태도 중에서 좀 엄격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이가 엄마하고 잘 지내다가 엄마가 굉장히 엄격하게 혼내고 화내고 이랬던 것이 있으면은 그러다가 이렇게 한 7살쯤 8살쯤 되면 이런 식으로 엄마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걸로 엄마 예전에 엄격하게 자기를 눌렀던 그런 것들을 뒤집어서 엄마한테 다시 되돌려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몇 가지 양육 태도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을 좀 해보시는 것들을 먼저 좀 권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 그래서 어쨌건 그 기분 나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아닌 척 하지 마시고, 잠깐만, 이건 무슨 소리야. 아이고, 엄마가 그런 얘기 들으니까 엄마가 기분이 좀 나빠지는데? 하고 그 행동이 엄마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이에게 다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근데 그거를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은 이게 싸움이 되니까 그렇다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웃기죠. 엄마 기분 나쁜데 왜 웃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좀 편안하게 아 잠깐만, 뭐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엄마 기분 나빠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이게 아까 말씀드린 ACT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가 아 너 엄마한테 화나라고 그러는 거지. 애 마음 읽어주고 에이 엄마 기분 나빠. 그 대신에 이렇게 말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ACT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랑 적절하게 그래서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좋은 방법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걸 자꾸 대안으로 연습을 시키시는 거 이런 것이 좀 필요하시겠어요. 자, 그다음에 동생이 못생겼으면 좋겠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래요? 어머니 아시잖아요. 지금 동생한테 사랑을 뺏길까 봐.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하셔야 되겠어요? ACT 방법. A, 뭐예요? 아이 마음 그대로 읽어주는 거.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A. 동생이 나와서, 아직 결혼도 안 하신 분한테. 너를 사랑해주는 마음이 동생한테 갈까봐 지금 걱정이구나. 그렇죠. 이제 거의 전문가 다 되셨어요. 지금 이 방송하시면서 우리 피디님이. 애를 지금 낳아야 되는데. 낳아야 되신다고 지금. 나 낳으면 잘 키울 것 같다고 지금 그러시는데. 그래서 이거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아, 동생, 엄마가 동생만 예뻐할까봐 너 걱정되나 본데. 이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근데, 그럴 리가 있나. 이거는 좀 위로를 해주셔야 돼. 그럴 리가 있나. 이렇게 좀 해. 근데, 그리고 동생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 또 그때 보자.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미리 뭐, 그럴 뭐, 나는 너만 사랑할까. 그래도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너는 너대로. 너는, 저번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그럴 리가 있나. 너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내 딸인데. 그렇잖아요. 너처럼 묻고 너처럼 말하는 이 세상에 너 하나밖에 없어. 걱정하지 마. 뭐 이런 거. 이런 것들로 아이의 마음을 막 불안해서 그러는 거면 좀 위로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엄마가 아이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줄 수 있는 자산은 뭐냐면요. 스트레스를 안 주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잘 견디고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엄마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심리적인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옆에서 이런 방법으로 좀 같이 좀 해결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윤지영 님이 6살 남아인데 여성적인 취향은 아닌데 얌전한 편이어서 그런지 여자친구들이 랑만 잘 놀고 남자친구들하고는 전혀 안 어울리네요. 나중에 이런 성향이 문제가 될까요? 라고 걱정해 주셨네요. 글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면 뭐 남자이라고 해서 꼭 저기 아주 씩씩하고 뭐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니죠. 여자이라고 너무 앉아서 노는 것도 아닌 거고 아이들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성향이나 관심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너무 뭐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제 남자애들 중에서 역할놀이 좋아하고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조물조물 그 뭐 이렇게 소꿉놀이 이렇게 좋아하는 아이들 중에서요. 연구 결과를 보면 좀 지능이 높다는 그런 결과들이 있어요. 여성적인 성향인 남자애들. 네, 네.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꾸미고 뭐 이런 것들이 인지적인 능력에 받쳐줘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밖에서 뛰어노는 애들이 지능이 낮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좀 이런 아이들이 이쪽 부분이 좀 더 발달돼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경우 중에 아이들이요. 좀 예민하고 까다로운 아이들이 자기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을 좀 견뎌내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렇게 터치하는 것도 막 자기를 공격했다고 생각해서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여자애들하고 노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혹시 거기에 또 해당한다고 하면 아빠랑 아니면은 좀 얌전한 남자친구 한 명 붙여서 바깥놀이 이런 것도 그러니까 너무 씩씩한 남자 친구 붙이지 마시고 좀 비슷한 아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깥놀이나 뭐 그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주시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많이 좋아질 거예요. 네, 강성민 네. 님처럼 이런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주말이나 방학 때는 늦잠을 재워도 될까요? 평소 기상 습관이 무너지는 것 같기도 한데 푹 재워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늘 고민이라고 하셨네요. 아이고 뭐 인간이 로봇가 아닌 걸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방학 때 늦잠 안 자고 그때도 빨딱빨딱 일어나셨었나요? 아니죠. 우리 아니었잖아요. 뭐 그러다가 또 있으면 아이들이 그 시간 되면 아마 이렇게 또 늘어졌다가 학기 초가 되면 조금 힘들겠죠.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 또 적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을 키우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을 생각했을 때도 그리고 성인인 지금도 우리 휴일은 좀 늘어지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제 월요일 좀 월요병이다 그래가지고 좀 힘들다가 또 적응하고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거를 물론 될 수 있으면 좀 규칙적인 게 좋아요. 좋기는. 그래야 아이들이 이제 이게 조금 덜 힘들고 그러는데요. 아이들은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모든 아이는요. 자기는 잘 적응하고 정말 잘 해내고 싶고 잘 성장하고 싶은 너무 건강한 성장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늘어지기도 하지만 또 시작이 되면 아 내가 또 빨리 적응해서 내가 여기서 잘하고 싶어 이런 욕구가 발동이 되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 건강한 발달에 대한 힘, 성장에 대한 힘 이런 걸 좀 믿어주신다면 아이 조금만 좀 했다가 그 대신에 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전부터는 다시 이렇게 자기 패턴으로 돌아올 수도 조금씩 훈련시키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요. 요즘 이 현 시대, 지금 시대에 사는 어머님들에게 제가 꼭 좀 권해 드리고 싶은 꼭 다시 한번 당부하고 싶은 거는 아이들은요. 엄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한 심리적인 힘을 갖고 있어요. 발달에 대한 힘.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힘.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어머님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힘을 여러분들이 좀 믿어주시는 거 이런 것이 좀 필요하시겠습니다. 네, 네 김하영님께서 초등학교 이야기는 아닌데 지금 29개월 여아인데요. 지난번에 질문에서 선생님께서 예민한 아이라는 걸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지켜보니 새로운 곳에 가면 적응하는데 2시간 정도는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인데 이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아, 김하영 어머님도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번에 오셨나? 네네. 제가 3주 만에 많은 거 보라서 그런 거나 그 싶긴 한데 자, 여러분 어머니 김하영 어머니 이런 아이의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령이에요. 자, 29개월이에요. 29개월. 이제 아직 만 3세가 되지 않은 그런 나이거든요. 자, 그러면 요때 이제 기질적인 까다로움이나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한 만 3세 요때가 피크를 찍어요. 그러다가 좀 길게 가는 애는 만 5세까지도 갑니다. 네, 그러다가 점점 좋아지고 나중에 좀 아이들이 그 다음 단계로 발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9개월이면 한참 까다로울 때겠죠. 아이가 예민하다고 하면.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아이의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좀 나이가 들면 좀 이렇게 정말 너무 까다로워서 정말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너무 까다롭지 않는 한에는 한 29개월 돼서 만 3세, 4세 지나가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단 좀 좋아집니다. 근데 그 시기에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빨리 인사해, 뭐 어째, 막 저째 이러면 아이가 더 얼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조금만 기다리시고 어머님이 아, 얘가 얘 패턴은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얘 패턴이 이러니까 얘를 빨리 적응하게끔 내가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가 아니고요. 아, 이러니까 내가 조금 기다려야 되겠다. 그리고 요때 이 아이가 이것 때문에 제가 기질적인 것 때문에 아이가 받는 스트레스가 되게 많다 이런 걸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아이들이 막 자극이 들어오는데 이게 처리가 안 되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엄마는 이거를 빨리 어떻게 적응을 하게 해줘야 되지가 아니고 이 스트레스 때문에 얘가 막 여기 압도되는 거를 내가 어떻게 좀 같이 그걸 견뎌줄까 이게 되게 중요한 자세예요. 그래서 아 그래 여기 처음 오는 것이니까 네가 힘들지 어디 보자 이렇게 엄마랑 저기 한번 여기 한번 왜냐면 아이들이 좀 익숙해지면 좀 나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저기 한번 좀 다녀볼까? 여기 어떨까? 이렇게 해서 아이가 여기 좀 적응될 수 있게끔 엄마가 얘가 스트레스를 좀 해결할 수 있게끔 엄마가 좀 같이 그 과정을 같이 가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게 그게 어머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이거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통 놀이치료실에도요. 아이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까다로운 아이가 뭐 완전히 나무병정처럼 아이들 얼음동자처럼 딱 서 있어요. 그리고 아예 뭐 손도 깜짝을 못 하거든요. 그럴 때 제가 여기 처음 오는 것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 그럼 아이들이 눈이 막 얼어가지고요. 이게 눈을 이렇게 뜨고 꿈벅꿈벅 하면서 막 끄덕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쓰는 방법이 뭐냐면, 그래, 여기는 근데 네가 어떤 곳인지를 제가 설명해요. 여기는 네가 하고 싶은 놀이를 하는 곳이거든. 근데 지금 네가 처음 왔으니까 선생님이 너한테 여기를 좀 알려줄까? 그럼 아이가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이랑 같이 투어를 하는 거예요. 방 투어를. 그래서 여기는 뭐 아이 근데 이걸 제가 막 끌고 가는 건 아니고요. 아이가 갈 때 제가 옆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아이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으면 시선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뭐 시선을 제가 따라가면서 아 저거는 소꿉놀이 하는 거고 이렇게 시선이 이쪽에 가면 아 저건 게임이다. 그래서 네가 원하면 이거 꺼내서 네가 놀 수 있다.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이쪽 시선 따라서 그러니까. 항상 아이를 따라서 아이의 시선이나 아니면 아이의 동선을 따라서 같이 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 환경에 대해 설명해주고 이런 걸 통해서 아이가 눈으로 적응하고 몸으로 적응할 수 있게끔 옆에서 좀 도와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아이가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아직 29개월이니까 지금 한참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요. 그거를 엄마가 이거 시간을 빨리 줄인다가 아니고요. 얘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하면 같이 좀 해결해줘서 이 스트레스의 양을, 이거에 압도되어지는 이 양을 내가 좀 줄일 거냐. 그 말이 내서 그 말이긴 해요. 요거에 조금만 더 어머님이 아예 내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시면 아이가 그러면 어머님이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적응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될 겁니다. 네. 네, 유경희님께서 이제 7살 아이입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서 유치원을 옮기고 친구들을 새로 만나면서 유치원 친구들을 좀 친한 친구만 친구라고 하고 다른 친구들은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네. 유독 본인만 친하게 지내는 친구를 친구라고 하고 다른 친구랑 놀면 배신했다고 말을 하는데 막상 유치원에서는 잘 지내는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사회성을 위해 어떻게 대화해줘야 하는지 걱정이네요 라고 하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유치원을 새로 옮기면서 아이가 지금 자기 친구가 아니면 배신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네네네. 유치원을 옮기면서 그 전에는 이제 다른 친구들도 다 친하지 않은 친구들도 친구라고 했는데 옮기면서 이제 자기랑 친하게 지내는 애만 친구라고 하고 다른 애들은 친구라고 생각도 안 하는 것 같다고 적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얼마나 저기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옮긴 지 얼마나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나름대로 새로운 곳에 적응하고 이러는 일하고 조금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이 7세면 한 만 5세, 6세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때까지 우정이라는 개념이 막 생길 때예요. 그래서 막 내 친구, 내, 막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막 배신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표현이 어머님이 보시면 어머 무슨 배신 그러지만 우리들이 보면 아이고야 영민하기도 하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의 아이는 귀엽고 영민한데 엄마는 죽을 맛인 게 이제 이게 문제인 건데요. 그래서 만일 어머님도 다른 집의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럴 때는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 얘가 좀 저기 적응하는 게 힘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싶거든요. 그래서 우정이란 개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니까요. 비슷한 친구,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비슷한 친구 한 명, 두 명, 집으로 자꾸 초대하게 해가지고, 그 친구랑 자꾸 좀 놀고, 그리고, 그 친구랑 또 관계가 또, 그럼 두 명 됐으면 그 다음 세 명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계를 조금씩 늘려주시는 걸로, 우정의 관계를 조금 확대시켜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머님들이 놀 친구가 그렇게 두 명, 세 명 데리고 올 수 있는 친구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뭐 이제 놀이터나 이런 데 가셔서도 이제 좀 그런 친구들을, 비슷한 친구, 이렇게 좀 같이 놀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지금 한참 우정이라는 개념이 막 생겨서 내 친구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으니까요. 조금 한번 더 지켜보세요. 네, 김유민님께서 네. 유아 자유에 대한 피드백을 좀 더 부탁드릴게요. 주변에 이런 걸로 걱정하는 엄마들이 있는데 환기시켜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대입시키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다고 해서요. 예비 초등학생 여아인데 첫 학교 생활이 좋지 않을 인식이 생길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이 아이가 지금 할지 안 할지는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유치원은 이거는 조금 생활이 좀 그 여유롭잖아요. 네, 안 가도 될 때는 안 가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또 선생님이 되게 친절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이들이 좀 나타날 수 있지만 좀 눈치가 좀 있고 이런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가서 특히 여자아이들이라면 남자아이들은 근데 좀 해요. 남자아이들은 막 이 모서리 막 비비고 막 그러거든요. 초등학생이 돼도 왜냐하면 남자애들은 여자애들보다 좀 충동적인 게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하지만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드러내놓고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 뭐 그게 나타날까 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아까 김유미 어머니시잖아요. 네, 아까 그 김유미, 질문하신 네. 어머님이 지금이 안 늦었으니까 과정에서 자꾸 아이가 스트레스 이렇게 뭔가 막 집중하고 막 그렇게 했을 때 그때 막 생기는 이 긴장과 이런 거를 자꾸 옆에서 말로 자꾸 풀어주시는 거를 많이 해보세요. 아직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요. 이런 걸 통해서 그러면 아이가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엄마가 옆에서 자꾸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이걸 했네. 이거에 많이 격려를 좀 해주시고 하면 이거는
좀 많이 현저하게 줄어들 거다. 저는 꼭 그거는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만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이런 행동들이 있고 엄마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엄마가 미처 감지하지 못하고 또 아이가 감지하지 못하는 어떤 긴장감이나 아니면 아이가 평상시에 느끼는 긴장감의 양이 좀 많다는 거일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학교는 더 엄격하게 되면은 이 긴장이 높은 아이들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긴장감이 높은 아이들은 그러면 이거를 엄마의 이런 그 이런 그 조치를 통해서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좀 상담센터를 좀 가셔서요. 아이가 왜 이렇게 긴장이 되고 이렇게 스스로 이런 긴장을 관계 안에서 풀지를 못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아이의 증상에 대해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심리적인 요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풀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좀 상의를 하시고 그리고 좀 아이 놀이치료나 이런 것들 하시면 이런 부분은 많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질문인 것 벌써 같은데요. 네네. 김태희님께서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들이 있는데 새로운 곳에 대한 두려움, 불안이 있어요. 운동이나 미술학원을 보내고 싶어도 가질 않으려고 하네요.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서서히 적응시키는 게 좋을까요? 아예 들어가고 싶지 않고 나 같이 가봐도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두려워만 하고 있는데 그냥 아이를 이렇게 끼고 있는 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좀 고민이 되네요 라고 하셨네요. 그렇죠. 이제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는데 이런 행동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좀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해내고 좌절을 견디고 하는 심리적인 힘이 지금 아이가 조금 부족해서 이제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까다롭고 예민한 아이들이 어릴 때 까닭고 예민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할 때 남들보다 훨씬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내가 예측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대처하는 걸 자기가 빠르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럴 때 아이들이 훨씬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뭔가 새롭게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능력이 100인데요. 아이들의 능력이 발휘가 한 10, 20밖에 발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깝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요.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도 엄마랑 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워밍업 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좀 데리고 가가지고 한 번, 두 번 보게 하고 하는데 이런 아이들이 장점이 뭐냐면요. 한 번 하잖아요.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너무 잘해요. 근데 익숙해지기까지가 시간이 걸리니까 엄마들이 그래서 아이에 대한 욕심을 포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하면 잘하는데 안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건데요. 이게 이제 아이들이 그만큼 익숙해지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는 게,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좀 그 양이 다른 아이들보다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인지능력이나 이런 데 편차가 많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얘를 뭐 어떤 경우가 많냐면, 머리로는 막 머리가 이건 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하는 경험이나 이 소근육이나 이런 걸 문제 해결 능력은 이 머리를 못 따라가가지고 항상 생각으로는 금방 될 것 같은데 하면 잘 안 돼.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많으면 이것이 아이가 스스로 위축되고 좌절에 대해서 안 하려고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때쯤 되면 저는 이제 심리평가라든지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좀 객관적인 평가를 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정말로 이 아이가 이렇게 주춤거리고 하는 게 너무 이 편차가 심해서 이러는 건지 이게 요즘 아이들의 제가 볼 때는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요. 21세기, 20세기 말. 너무 세기로 나가니까 너무 거창하죠. 한 2000년대, 뭐, 요때쯤, 하여튼, 최근에 들어와서 한 향후 10년 전부터, 생기는 신종 증상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는데, 너무 지적 자극은 많이 주는데, 개인의 어떤 경험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따라가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요. 이 편차가 너무 많아져요. 요즘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걸 더 못하게 되는, 그런 증상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요. 아이가 인지 능력의 편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또 이 아이가 외부 상황을 받아들이는 긴장도를 해결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좀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거를 좀 꼭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낯선 것에 적응이 좀 잘 안 된다고 하면, 그래서 한번 이게 이제 이런 걸 알려드리는 게 심리평가라는 게 있어요. 지능, 정서, 주의력 이런 걸 체크업하거든요. 가까운 상담센터나 아니면 소아정신과나 이런 데 가셔서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점검을 좀 해보셔서 내 아이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기 점검해보시는 거를 좀 꼭 좀 권해드립니다. 네, 이제 네. 선생님 끝으로 네네. 이제 초등학교 입학 전 알아야 될 5가지만 네. 정리를 좀 해주실래요? 네. 그래서 오늘 어머님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오늘 제가 한 5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3가지는 나왔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스스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규칙 따르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더불어 함께 잘 지내는 것, 즉 사회성, 함께 잘 지내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요, 적절하게 자기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선생님, 친구야, 난 이러면 싫어, 난 이러면 좋아, 선생님 어떻고 저렇고 이렇게 자기 표현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걸 못하게 되면 아이들이 밖에서 모범생처럼 참다가 집에 와서 막 터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자기 표현하는 거, 이런 것이 네 번째 능력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지막 지금 이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 자체가 지금 답이 될 수도 있었겠네요. 학업에 대한 준비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낯설고 새롭고 안 되는 걸 견뎌내는 힘, 요런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덤벼 이걸 하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글자도, 요즘은 예전에는 글을 하나도 못 읽고 가도 학교 생활이 가능했는데 요즘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그 읽고 쓰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그리고 또 앉아서 선생님 이야기를 얼마나 잘 들을 수 있는지, 산만해서 계속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앉아서 선생님 이야기를 경청하고 또 듣고 쓰고 알림장 적어오고 이런 것이 다 학업 준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돼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거. 이 5가지 이것이 되어 있어야 아이들 학교 생활을 무리 없이 적응을 해나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안 돼 있다고 그러면 저 초등학교 1년 유예시켜야 되나요?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가서 조금 어렵겠지만 나름대로 거기서 아이들이 또 적응해내는 힘이 있어요. 뭐냐고, 왜냐고요? 아이들은 성장과 발달에 대한 건강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좀 덜 고생하게 어머님이 미리 이 5가지를 조금 좀 준비해 주신다면 그런 다음에 아이가 학교 생활이 조금 더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다음 주 마지막 주에는 이제 어린이집과 유치원 적응을 할 때 뭘 준비해야 되는지 또 이런 것들을 또 5가지로 여러분들과 또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때는 또 이렇게 유아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선생님을 또 모시고 여러분들과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한 주가 아니죠. 현재 여러분 격주로 배 있다 보니까 또 몇 주 또 여러분 좀 잘 지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뵙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